안녕하십니까?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김진애입니다. 설날 연휴 이후 첫 최고위원회에서 인사 올리게 되어 뜻깊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방역 속에서도 서로 보살펴 주시는 서울시민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설 전날에 전통시장에 장을 보러 갔었는데 시장에서 일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저를 알아보시고 반가워하시면서 당원들이 운영하는 여러 가게들을 안내해 주시고 다 같이 우리는 하나야 하시는 모습에 감격했습니다. 하나 되어 서울시장 선거를 이길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저 김진애는 첫째, 역량에 있어서 서울시장 최적임자라 인정받고 있습니다. 둘째, 정무적으로도 지금 이 시점에 최고의 서울시장이 될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첫째,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있고 갈등이 심각한 이 시점에 서울에는 도시전문가, 서울 전문가 김진애가 서울시장 최적임자입니다. 2021년 현재의 7.4.9시 시대정신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이슈를 풀어내려 합니다. 최근 국토부가 내놓은 전향적인 주택공급 정책이 현장에 뿌리내리려면 지구지정권, 도시계획 수립권,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장에 대해서 시민들이 기대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뭘 알아야 민관 협상도 갈등 조정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장 메커니즘을 하나도 모르는 다른 후보들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김진애 서울시장에게 맡기시고 푹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김진애는 달코 다른 정치인이 아니라 실력과 정의감과 배포와 뚝심으로 신뢰를 주는 대중 정치인입니다. 해외에서도 인정한 21세기 리더 김진애입니다. 학력, 실무 경력, 정치 경력으로도 김진애를 결코 흔들 수 없습니다. 보궐선거 과정과 또 그 이후에도 대선 과정에서 보수 언론과 범보수 야권 그리고 보수 카르텔들이 끊임없이 서울시장을 흔들고 공격하려 들 것입니다. 저 김진애의 실력, 뚝심, 배포, 진정성으로 그런 공격을 막아낼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리더십, 정의로운 정체성, 인간에 대한 따뜻함, 더욱이 유쾌한 소통을 기대하게 만들어야 대선에 이르는 과정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과 페어플레이 단일화를 할 수만 있다면 인지도만 높은 박영선 후보를 이기겠습니다. 본 선거에 나가서는 서울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안철수 신기루를 깨끗이 걷어내겠습니다. 공천을 받은 직후 봉하마을에 가서 노무현 정신을 다짐하고 왔습니다. 개혁과 7.4.9시를 실현하겠습니다. 변화에 대한 희망을 만드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바람을 일으키고 돌풍을 만들고 빅뱅마저 만들겠습니다. 서울시민들께 변화에 대한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민들께 충만한 김진 에너지를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를 김진 에너지로 가득 충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응징언론 서울의 소리에서 해외특파원을 모집합니다. 해외특파원은 한국인이 거주하는 곳이면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도시라도 가능하며 모집이나 제한은 없습니다. 특파원은 거주지역의 소식을 전해주고 줌 네트워크를 통해 비정기적인 방송에 참여하게 됩니다. 세계 곳곳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세계인의 시선과 현지의 소식을 대한민국 민주시민에게 전하며 소통할 수 있는 해외특파원 모집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